자, 오늘 진도입니다. 페이지 352페이지 합유죠. 합유. 일단 합유에 대해서는 개념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죠.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유입니다. 일단 조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는 사람의 모임을 조합이라고 하고, 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동업자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동업자 같은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유다. 특징은 합유는 지분이 있죠. 지분이 있긴 한데, 이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합유 지분이 처분이 되면 결국 동업자가 뒤바뀌게 되니까요. 또 합유 지분이 상속이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지분 자체는 상속될 수가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합유물을 분할할 수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조합체가 유지되고 있는 한 합유물은 분할할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합유물에 대해서는 공유와 똑같아요. 실제로는 보존 행위는 공유와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처분 변경 행위는 공유와 마찬가지로 전원의 동의거든요. 여기까지가 이제 물권법에 규정돼 있고, 실제로 조합법, 계약법에 보게 되면 관리 행위는 과반수로서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적어놓고 보면 어떻게 해요? 합의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무엇과 똑같죠? 공유와 똑같다. 그럼 결국은 요 부분만 달라지게 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 이제 보시면은 판례가 나 있죠? 자, 353페이지 판례입니다. 이게 뭐죠?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했는데 나머지 아버지가 합유자가 한 명이면 그 사람의 단독 소유가 되고요. 합유자가 여러 명이면 나머지 사람의 합유되는 것이지, 합유 지분 자체가 뭐 되진 않아요? 상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겁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대표이잖아요.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2번 어떻게 해? 2번. 합유물에 대한 보존 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할수 있다. 공유와 마찬가지 보존 행위는 단독이죠. 2번. 3번.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왜요?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아요? 상속되지 않으니까요. 3번. 부동산에 관한 합유 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왜요? 자, 우리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되고, 법률 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합유 지분의 포기는 단독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고 법률 행위니까 등기를 해야 되겠죠. 5번. 조합체 해산으로 인하여 합의는 종료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럼 답은 뭐죠? 1번입니다. 1번. 합유 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한 등기다. X고, 이런 경우에는 등기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총유죠. 자, 총유는 뭐예요?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입니다. 자, 법인 아닌 사단이 뭐냐면, 우리 민법에서는 교회와 종중처럼 법인으로서 실체, 조직과 체계가 완비됐지만 설립 등기만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을 우리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고요. 요 고해라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뭐가 되는 거죠? 총유가 되는 거죠. 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예 지분 자체가 없다는 거죠.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지분을 처분한다 아니면 그 총유물을 분할한다. 이것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문제되지 않고요. 또
또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 뭐 보존 행위든 또는 이용 계획 계량과 같은 관리 항이든 다 무엇을 통해서 해야 되냐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규제 보시면 자, 총회에서 의 나와 있고요. 2번 총유 관계 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결과적으로 사원총회 결의에 따라서 보존행위도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이용계량과 같은 관리행위도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처분 변경도 다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우측에 답은 내년에 보시면 총유는 지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교회 다니면 권리가 있고 관두면 땡이고요. 그 지분 자체를 처분하거나 상속되는 것은 애시당도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판례에서 가번 판례는 뭐냐면 총유물에 관한 보존 행위도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번과 다번 판례죠. 자, 교회는 대표적인 법인 아닌 사단이거든요. 교회 신도들이 탈퇴를 했어요. 그러면 그 교회 재산은 누구 것이냐? 원칙적으로 잔존하는 교인들의 총유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목사님의 재산이 아니고 신도들의 공동소유고 그 형태는 뭐죠? 총유고 지분 자체가 없는 것이고 관두면 땡인 것이니까 신도들이 개인적으로 탈퇴하든 집단적으로 탈퇴하든 그 교회 재산은 남아있는 교인들의 총유가 되고 탈퇴한 교인들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죠.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 판례가 다번에가 일종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탈퇴한 교인이 3분의 1을 초과했어요. 이게 이제 그 교파를 바꾸는 거거든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교회 신도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다면 그 교회의 종파 등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교파들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탈퇴한 교인이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때는 남아있는 교인과가 아니라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준공동소유입니다. 자,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지고 있는 게 뭐죠? 공동소유죠. 형태는 뭐가 있습니까? 공유, 합유, 총유가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이 아닌 기타 재산권을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지고 있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준공동소유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자제분이 5분인데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상속받으면 뭐가 되는 거죠? 공동소유 중에 공유가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소유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속받으면 소유권 이외의 전세권, 재산권이니까 준공동소유, 준공유가 되는 거죠. 자, 동업하면서 상가를 샀어요? 그러면 공동소유 중에서 합인 거죠? 왜? 소유권이니까. 근데 만약에 상가를 임대했어요? 그러면 임차권이잖아요. 소유권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준공동소유, 그 중에서 뭐가요? 준합유가 되는 거죠. 교회입니다. 교회 자체 건물이에요. 그러면 신도들의 뭐예요? 공동소유고 총유죠. 근데 만약에 임대한 교회 건물이에요, 임대한 거예요, 임차권이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준공동소유고 준총유가 되는 거죠. 소유권 이외의 기타 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준공동소유라고 하고요.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 세 가지가 있고 물론 공동소유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자, 356페이지 오시면 대표예제가 나오고 있네요. 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법인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이죠.
법인 아닌 사단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매매 처분하는 거잖아요. 총유물의 처분 행위가 아니다. X고 답은 1번인 거죠. 2번.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가 아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무리 결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법인 아닌 사단에게 비법인 사단에게 이해관계가 있어요. 만약에 법인 아닌 사단 자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사원청의 결의로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대표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이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법인 아닌 사단에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사원청의 결의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2번 관리 처분 행위가 아니다 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3번 총유물의 보존 행위는 특단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이 단도로 결정할 수 없다. 왜요? 보존 행위도 사원청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4번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는 총유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단독으로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맞아요. 자, 왜 그러냐면 법인 아닌 사단은 권리 능력은 없어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니까. 다만 당사자 능력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등기 당사자가 될 수 있고요.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비법인 사단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원고 피고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누구 이름으로 소송을 해야 돼요? 법인 아닌 사단 자체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므로 4번은 맞는 질문이죠. 5번 비법인 사단인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건물로 일반에게 분양되는 부분은 조합원 전원의 총이 속한다. 왜냐하면 주택조합은 대표적인 뭐죠? 법인 아닌 사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자, 이제 357페이지부터 이제 뭐가 나오는 거죠? 용익물권이 나오는 거죠. 자, 용익물권에서 뭐가 나옵니까? 지상권이 나옵니다. 이 지상권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상권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요. 때에 따라서는 두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공부할 때는 별 어려움 없이 공부하시고 개념 자체를 이상하게 잡으셔가지고 시험 문제는 은근히 나도 모르게 잘 틀리는 부분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먼저 지상권이 뭔지부터 생각해 볼게요.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상 뭐 이런 용어에 너무 쉽게 쓰지 마시고 그냥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다.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지상권이다. 이렇게 개념은 잡으시면 돼요. 자, 근데 목적에는 제한이 있어요. 건물이나 수목,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거든요. 근데 조심할 것은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라는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땅이 갑의 것이 건물이 을의 것이고 우리 갑의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이 있다. 그러면 을은 건물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고요.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지상권이 있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닙니다. 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지상권은 건물이나 수목, 공작물의 소유권과 분리된 독립된 용익물권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지상권 자체는 건물 등한 소유권에 대해서 부종성도 없고 수반성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건물이 멸실됐어요.
건물이 멀쩡해서 없어지면 을은 건물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이지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정성이 없는 거죠. 또 건물을 팔았다 그래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쫓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상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도 있고요. 분리해서 담보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특히 우리 민법은 자유롭게 할수 있다라는 말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받지 않고도 지상권만 따로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고 지상권만 따로 담보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임대하는 것도 가능하고 특히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상권은 건물과 분리된, 건물 소유권과 분리된 독립된 토지 사용권입니다. 자, 이제 357페이지 하단에 의의가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 성질에 나오죠. 1.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다. 물론 한필지 토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건물뿐만 아니라 수목,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 사용권이죠. 근데 이 수목은 농작물은 아닌 거죠. 경작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번, 용익물권입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고요. 물론 상속도 되고, 요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뭐할수 없습니까? 배제할 수가 없고요. 4번, 토지 사용의 대가인 지유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는 아닙니다.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임차권과의 비교는 나중에 임차권 할때 공부하시면 될것 같고, 우측입니다. 자, 지상권을 취득하는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설정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흔하진 않고요. 다만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 법정 지상권이 흔해요. 근데 이 법정 지상권은 특수 지상권에서 뒤에서 공부할 거예요. 넘어갈 거란 말이죠. 자, 360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옵니까? 지상권의 존속 기간이 나옵니다. 정리해 볼게요. 지상권의 존속 기간. 첫째, 최장 기간은 무제한입니다. 따라서 최장 기간에 대해 우리 민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이에 반해서 최단 기간은 보장이 됩니다. 첫째,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되냐면 30년이 보장이 되고요. 또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되냐면 15년이 보장이 되고요. 건물도 수목도 아닌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되냐면 5년이 보장이 되는 거죠. 이건 또 외워두셔야 되겠죠? 자, 지상권은 최단 기간이 보장이 되는데, 요 최단 존속 기간은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30년이 보장이 되고요.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15년이 보장이 되고,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5년이 보장이 된다. 따라서 우측에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짜리가 되고요. 만약에 존속 기간도 정하지 않고 지상물의 종류도 정하지 않았다면 중간측에 몇 년이 되는 거죠? 15년짜리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6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계약의 갱신과 뭐가 나와요? 존속기간 해가지고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게 있어요. 뭐냐면 366페이지에 지상권의 소멸해가지고 367페이지 지상권 소멸의 효과해가지고 1. 지상물 수거의 권리 의무 2. 지상물 매수청구권 지금 367페이지 하단을 보는 겁니다. 같이 정리해. 자, 지상권이 소멸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 285조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원상회복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지상권이 소멸됐는데 건물이나 수목, 공작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해야 되므로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을 철거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멀쩡한 건물을 때려 부수는 것이 아깝다면 지상권 설정자는 토지 소유자죠. 때려 부시니 나한테 팔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형성권이기 때문에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상권이 소멸하면 원칙적으로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을 철거해 줘야 됩니다. 다만 지상권자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아깝다게 느껴졌다면 토지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는 때려 부시니 나한테 팔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거부할 이유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 형성권을 규정하고 있는 거죠. 이게 원칙인 거예요. 다시 잡으러 갑니다. 앞으로 가서 자, 361페이지입니다. 자, 361페이지 오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상권의 소멸 사유가 대단히 다양합니다. 뭐 토지가 멸실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용익물권이니까 소멸시효에 걸릴 수도 있고 뭐 혼동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소멸사유 중에서 단 한 가지 존속기간이 됐다는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상회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는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에게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갱신 청구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자가 거부한다면 이제는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자는 뭐 하지 못합니까? 거부하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고 예외이기 때문에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돼야 돼. 다른 사유로 소멸하게 되면 원상회복 건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해야 돼. 만약에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됐더라도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이기 때문에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고 원과 예외를 뒤바꿔서 이해하시게 되면 아주 헷갈릴 수도 있고 정리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보시면 요건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해야 된다. 왜요? 다른 사유로 소멸하게 되면 원상회복해야 되니까. 넘기셔가지고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하고 있어야 되고요. 나번 행사 갱신 청구할 수가 있고요. 물론 하든 안 하든 누구 마음이에요? 지상권자 마음이죠. 자, 이 갱신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자가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하게 되면
다 지상물 매수를 지상권자가 청구하게 되고요. 갱신됐을 때 그 존속기간은 다시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짜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제 풀어볼게요.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맞아요. 왜요?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니까요. 토지에 대한 거니까. 건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고 존속할 수가 있는 거죠. 2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맞아요. 지상권은 독립된 용익물권이니까 부정성, 수반성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3번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을 알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구분지상권이라고 하고요. 특수지상권에서 공부할 거예요. 4번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X입니다. 밑에 법정에 나와 있지만 통지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 비로소 효력이 생기므로 4번이 X고 4번이 답인 거죠. 5번 지상권의 소멸 시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는 때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지상권이 소멸되면 원상회복해야 되는데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부하지 못하므로 맞는 지문이고요. 틀린 것은 4번이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지상권의 효력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